자, 84페이지 소유권이 소유권의 개념이 빠져있죠. 소유권이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소유권이죠. 따라서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의 하나입니다.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아파트 입주권 이런 것들은 물건이 아니라 뭐죠?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요.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하나죠? 물건에 하나다. 이거 하나 개념에서 꼭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 교재 보시면 상린관계에서 생활방해 금지가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만 좀 더 기억해 두실 게 있는데 뭐냐면 인지 사용 청구권이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인지 사용 청구권이라는 말은 인지, 인접한 도지 사용 청구권이라는 거고요. 조심할 것은 이것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접한 토지를 사용하려면 이웃거주자로부터 승낙을 필요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조심할 것은 만약에 들어가고자 하는 곳이 이웃거주자의 거주, 주거인 경우에는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되고요. 법원의 판결로서도 거주자의 승낙을 가름할 수가 없다. 대신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의 땅이 있고 을의 땅이 있어요. 경계인데 갑이 자신의 땅에다가 뭘 지으려고 하냐면 건물을 지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땅에서만 짓기가 어려우니까 네 땅 좀 쓰자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인지 사용 청구권인데 요거는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갑이 을의 땅을 쓰려면은 을로부터 뭘 받아야 되는 거죠?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갑이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을의 뭐인 경우에는요? 주거인 경우에는 반드시 을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받아야 되고 법원의 판결로서도 그 승낙을 뭐 할 수 없어요? 대신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주거에 들어가려면 영장이 필요하죠. 근데 그 영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에 하나는 거죠? 수사기관에 하나는 거죠. 개인은 그런 거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들어가고자 하는 곳이 주거인 경우에는 판결로도 그 승낙을 대신할 수 없고 가름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방해 금지인데 이건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이웃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웃거주자 일단 인용할 의무, 받아들일 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모든 생활방해가 다 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용할 정도, 받아들일 정도를 초과되는 경우에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금지가 되고요. 받아들일 정도를 초과되는 경우에만 그만해라 행위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험이 가끔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내요. 왜냐하면 특별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활방해행위에 대해서 일단 인용할 의무가 있고 받을 만한 정도가 초과되는 경우에 뭐가 돼요? 금지가 되고 금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만해라 행위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죠. 재미있는 판례가 뭐냐면 2번 판례가 재미있죠. 주거지역에 사창을 설치하거나 이게 뭔지 아시겠죠? 창녀촌. 그죠? 제가 그 작년에 네덜란드를 여행 갔더니 네덜란드에 가서 놀랐던 것이 여기는 뭐죠? 이 합법입니다. 합법.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창가로 모여있는 게 아니라 길 가다가 이렇게 빨간불이 켜있으면 아줌마가 빨개 먹고 앉아가지고 서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을 누르고 있고 놀라운
그리고 또 뭐죠? 대마초도 합법이에요. 대마초. 그 유럽은 담배를 막 피워요. 담배를 막 피우고, 근데 놀라운 거는 담배까지 피우는 건 좋은데 대마초도 막 피워요. 처음에는 대마초 냄새가 뭔지 몰랐는데 다니다가 이렇게 냄새 맡으면 지나가 이렇게 피고 지나가면 아 이게 대마초 냄새 나는구나 뭐 이 정도로 좀 특이한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창 이런 매춘향이도 합법화되어 있고 대마초도 합법화되어 있고 좀 근데 저는 참 특이한 게 얘네가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넘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시냐고. 예. 네. 아유, 좀. 아, 저는 또 갑자기 노트를 꺼내시길래. 아무튼 신기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저는 그 여행을 좀 잘 다니는데 제가 한 30개국 다녀봤거든요. 30개국 다녀봤는데 이렇게 다녀보면서 진짜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이 참 이쁜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남자도 잘생기고 여자도 이쁘고. 근데 프랑스 사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파리 같은 데 이제 앉아가지고 퇴근할 때 좀 이렇게 카페에 앉아있잖아요. 그럼 막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막 보면은 하나같이 다 이뻐. 남자도 이쁘고, 여자도 이쁘고. 근데 몸매는 보장이 안 되더라고. 몸매는. 그러니까 몸매는 얼굴은 진짜 100% 다 예쁜데 몸매는 막 상상을 초월하는 그 몸매를 가진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 몸매는요 다 좋아. 옷도 특이하더라고 또 여자도 남자든. 그러니까는 프랑스는 잘 생겼는데 몸매가 거지 같았네. 네덜란드 사람들은 조금 덜 생겼는데 몸매는 그냥 여자들도 살찐 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전거요 엄청 탑니다. 그 동남아시아 가면 오토바이 많잖아요. 동남아시아 가면 그죠? 그 정도로 자전거를 타. 그래가지고 출퇴근 시간 되면 그 자전거가 그냥 막 동남아시아 그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같은 오토바이처럼 막 자전거가 그냥 막 바글바글 되거든요. 그리고 막 자전거도 막 엄청 빠르게 타 이 사람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몸매는 또 이쁘더라고. 근데 또 그런 나라가 또, 그러니까 아무튼 돈도 많은데 자전거를 주로 타고요. 또 사창가도 또 합법이고. 신기하죠, 그죠? 예, 네, 그것도. 모르겠어요. 뭐, 저는 다니면서 이렇게 신변의 유입을 느낀 적은 없지만, 뭐, 치안도 괜찮은 나라라고 평가되긴 하는 것 같던데. 그죠? 아무튼 좀, 뭐하다 얘기 나왔지? 아, 사창. 종합병원 측에서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의 장례시장.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저자분이 장례시장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건데 장례시장 보인다고 이게 무슨 생활방인가? 이게 뭐 이 판례가 뭐냐면 뭐죠? 시신 안치실에 시신 안치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병원이 이렇게 크게 있고요. 뒤에 이렇게 뒷마당에 있는데 이게 뒤에 이제 뭐가 있는 거죠? 주택가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마당이 보이겠죠? 근데 마당에 막 시체들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시체들이 막 굴러다니고, 시체 안실. 그리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냄새도 나고. 그러면 여기 사는 분들이 뭘 받는 거죠? 생활을 방해받는 거죠. 근데 이게 창문을 열면 시체가 보이고, 너 시체 썩는 냄새가 남는다면, 이거는 참을 만한 정도를 뭐가 돼요? 초과된 것이니까 이런 거는 뭐죠? 금지된다. 따라서 이런 행위에 정지 청구나 손해배상 그지 장례식장은 아닙니다. 그죠? 장례식장 있다고 해서 무슨 뭐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다음 이제 주위 토지 통행권이 나오죠. 정리를 해 보자고요. 그제도 잘 정리돼 있는데 이거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요. 몇 번 정리했죠. 그죠? 그러니까 교재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 막 중구난방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개념부터.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말 그대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한다. 몇 번 썼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어디로 다니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통행하고 어떤 방법으로 다니느냐,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통행하라고 민법에 뭐죠?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있다면 이러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뭘 해줘야 되냐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 이제 민법 규정에다 이제 뭐죠? 살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첫째,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그럼 불가능한지 반응한지 판단 기준은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따진다. 다시 말하면 형식상의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다. 이제 근행이 어디 나오냐면 84페이지 밑에서 하단에 2죠. 한 다섯 번째 줄 밑에서 이 주위 토지 통행권은 공로를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못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통할 수 있느냐 없는 문제가 아니라 공로로 출입하는지 안 하는지 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따지 않고 뭐죠? 실질적으로 따진다. 그래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다닐 수 없다면 그때는 뭐죠? 주위 토지 통행권이 뭐죠? 인정이 된다. 두 번째, 불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 될 수 없습니까? 인정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라도 나중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 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는 거죠.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자, 3. 후에 공로의 개설로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면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죠? 소멸된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인데 일단 5번 해가지고 남의 땅을 뭐죠? 다닐 수 있는 거죠. 지가 그 땅을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점유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 우측에 6번에서 나와 있는데 주위 토지 통행권은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뭐예요? 불가능하잖아요.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돈 안 주면 돈 달라고 지랄거릴 수 있을 뿐이지 못 다니게 뭐 할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뭐죠? 6번이고. 그 다음에 7번을 설명드릴 거예요. 아무튼 교재 없는 내용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어디로 다닙니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죠.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이 도로폭은 어떻게 결정되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따라서 첫 번째 교재 1번이죠. 건축법의 도로폭 규정은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미래 용도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죠. 원칙적으로 손해를 보상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요. 첫째,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입니다. 금반 원칙인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죠. 토지의 분할이나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해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고요.
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언제 뭐냐면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 다른 사람에게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죠. 그래서 교재 우측에 보시면 2번 분할 또는 일부 양도시 무상의 주의 통행권에 가지고 1. 직접 당사자 간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1번, 2번 나와 있고요. 3번, 4번도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조심할 것은 4번인데 4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의 토지 통행권의 목적은 지역권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지역권이라는 것은 쌍방 간의 계약으로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맹지가 아니어도 땅 주인 간의 계약으로 다니기로 하면 그건 뭐예요? 지역권인 거고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맹지여서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주의 토지 통행권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안 나왔어요. 이런 건 나온 적 없는데. 이런 지문은 나온 적은 없어요. 이런 지문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자, 만약에 이 땅이 맹지면 갑은 을이 다니지 못하게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고요. 따라 을은 당연히 갑의 땅을 다닐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가 뭐죠? 주의 토지 통행권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땅에 이렇게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다니는 게 불편해요. 그러면 길이 있더라도 좀 더 편리하다 지름길이란 이유로 갑의 땅을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갑과 을 간의 계약으로 을이 갑의 땅을 다니기로 했다면 그때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맹지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다니기로 하면 뭐예요? 지역권인 거고 갇힌 땅이어서 당연히 다니게 되는 건 뭐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인 거죠. 그죠? 그럼 보자고요. 맹지예요. 맹지인데 을이 갑의 땅을 다닐 수 있죠. 근데 갑이 을과 만나서 지역권 설정 계약하는 거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주의 토지 통행권의 목적은 지역권을 통해서도 뭐 될 수 있는 거예요? 실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의 토지 통행권과 지역권은 다른 거예요. 다만 맹지어도 쌍방 간의 계약으로 다니기로 했다면 지역권으로도 뭐 할 수 있어요? 실현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꼭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죠. 그 다음에 3번 경계선 부근으로부터 공작물의 설치 간의 상린관계인데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일단 1번과 2번이 나오는데 2번은 읽어보세요.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1번이 중요해요. 1번은 좀 자세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경계로부터 건축 등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계로부터 0.5m 반미터 이상 거리를 뭐예요? 둬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위반을 했어요. 위반을 하면 원칙적으로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손해가 발생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건물이 이미 완성이 됐거나 또는 공사가 착수한 후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때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고요.
뭐만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여기까지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자, 경계로부터 건축을 하려면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데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건물이 이미 완성이 됐거나 공사 착수 몇 년이요? 1년이 지났다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무엇은요? 철거해달라고는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가입표예요. 가입표.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진짜 이런 거는 외우면 백해무익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거 외워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취득시효가 나오는데 좀 정리할 게 나와 있죠. 지금 중요한 건데 교재에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경계표 담의 설치죠.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첫째,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때 그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합니다. 반씩 부담하고요.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수시설이죠. 뭐 높게 하거나 또는 CCTV를 안 두거나 특수시설은 누가 비용을 부담하냐면 말 그대로 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계담에다가 CCTV 설치하려고 해요. 누가요? 설치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부담하게 되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네 번째, 만약에 소유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때는 공유인 것으로 뭐 하는 거죠? 추정을 하죠. 다시 말하면 비용은 절반씩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세월이 흘러가서 그 다음이 누구 것인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웃 거주자의 뭐인 것으로요? 공유인 것으로 먼저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 뿌리와 가지죠. 나무 가지가 넘어온 경우에는 일단 제거를 청구하고요.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제거할 수가 있고요. 나무 뿌리가 옆집에서 넘어온 경우에는 발견하는 즉시 임의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가지와 뿌리가 넘어온 경우에도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추가로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취득시효가 나오죠. 자, 취득시효도 결국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교재가 좀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을 먼저 정리하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먼저 연습하는 용도로 쓰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은 뭐냐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왜 인정되는 제도냐면요.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대상물에 대해서는 첫째 일부 토지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뭐하게 돼요? 취득시효하는데 점유라는 것은 꼭 한 필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토지를 점유할 수 있으니까 일부 토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시효가 가능하고요.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없고 잡종재산,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왜냐하면 점유취득시효는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니까 자신께 맞다 하더라도 입증하기 어렵다면 뭘 주장해도 상관이 없어요. 취득시효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되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는 뭐가 돼요? 추정이 되니까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또 20년간 점유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아까 했죠. 꼭 한 사람이 20년 점유해야 되는 건 아니다. 앞사람과 합산해서 몇 년이 되면요? 20년이 되면 취득시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면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20년이 되는 순간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조심할 것은 점유, 개시시로 소급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죠?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돼요. 자, 하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등기는 갑이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 지금 2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을이 갑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해달라고 그러고 있겠죠? 근데 을의 점유가 악의 점유예요. 이때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줘야 됩니까? 해줄 필요 없습니까?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주이고 평온하고 뭐이기만 하면 돼요? 공연하기만 하면 되니까 악의 점유자도 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과실 있는 점유자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득시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갑이 을에게 뭐죠? 등기를 해달라니까 해주는 거죠. 좋아, 해주는데 요 20년 동안 지료를 다오라고 갑이 을에게 주장을 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 수취권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을이 악인 경우에 갑은 20년간 지료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등기를 하면 을은 언제부터 소유자가 된다고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그러니까 등기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하면 언제부터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니까 비록 을이 악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20년 동안의 지료를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소유자가 됩니까?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요.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 이때 갖게 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뭐예요? 등기 청구권이고요.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뭐겠습니까?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등기를 해야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20년이 되는 순간 을에게는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니까 을의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죠. 따라서 뭐에 걸려야 되냐면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개시되지도 시작도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뭐죠? 소멸시효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계속해서 권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소멸시효가 모두 안 돼요?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겠어요? 시작이 되겠죠. 시작되고 그때부터 몇 년이에요? 10년 지나야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특정된 사람인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거죠. 자,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 점유는 누가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병에게는 뭐 할 수 있겠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고요. 근데 만약에 21년 됐을 때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 정에게는 뭐 하지 못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없지 못하겠죠. 따라서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어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표정이 안 좋아. 이제. 아이씨. 그래서 내가 또 물어본 거. 표정이 안 좋아서. 자, 보세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밤 자정이요. 20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9시 25분이네요. 저에게 지금 등기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저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채권이 없는 거야. 그럼 저에게는 언제 채권이 되냐, 생기냐면 20년이 되는 순간 저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채권이 생기는 거니까 상대방도 20년이 되는 순간 소유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따라서 등기는 누구한테만요? 20년이 되는 순간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자, 등기는 갑 앞으로 되어 있고 점유는 의뢰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20년이 되는 순간에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갑이 소유자라면 갑에게 청구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17년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20년이 되는 순간 소유자는 누군 거예요? 병인 거죠. 따라서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병에게는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21년 돼서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 등기는 이 병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상태니까 누구한테는요? 정에게는.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을 때는 결국은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뭘 청구하게 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21년이 돼서 병이 정에게 팔아먹는 바람에 을이 정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주의하실 것은 손해배상의 원인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규제 볼게요. 다 왔어요. 자, 1번. 점수입니다. 자, 1번. 언제 자주 병원 공연이 되냐? 점유를 시작한 때다. 2번. 자주 점유 아까 개념했죠? 3번. 병원 공연 점유 계속 추정된다 또 나와 있죠? 4번. 취득 시효는 뭐죠? 원시 취득입니다. 다만 등기는 뭐죠? 이전 등기로 해요. 5번. 취득 시효는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니까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 시효 할 수 있고. 6번.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할 수 있으니까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 인정이 되고요. 7번, 1번. 등기 청구권은 누구 뭡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합니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번은 따로 공부할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거는 뭐 따로 공부할 게 아닌 거죠. 우리나 머릿속에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장 매매매매 명시적으로 외우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인 거지. 이런 걸 써보면 안 돼. 자, 보세요. 자, 등기는 가비하고 있고 점유는 의리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17년 됐을 때 갑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는 누구죠? 병이죠. 병에게 청구하겠죠? 근데 매매가요. 무효예요. 뭐 통정어 입회시, 뭐 강행복귀 위반, 뭐 얘는 많겠죠. 반사회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죠. 그러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갑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갑에게 뭐 해달라고요?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하는 거예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하는 거니까. 3번도 이거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완성 후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완성 후에 팔아먹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다. 다만 맨 밑에 1번 해가지고 그럼 결국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무엇을 원인으로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우측에 2번 해가지고 또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랗게 또 1번과 2번은 뭐예요? 이중매매죠. 자, 21년이 돼서 병이 정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니까 이때 그런 병을 대의해서 말소시킨 후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9번은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따라서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점유 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다. 기산점이란 말이 뭐예요? 시작점이란 얘기거든요. 자, 만약에 을이 요 시작점 이 시점을 1년을 뒤로 늦출 수가 있다면 얘를 뭐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점유 개시 시작점은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선택할 수 없다고요? 정이 뭘 보니까요? 피해를 보니까. 그럼 역으로 말하면 정이 없으면 임의로 선택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정이 없다.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없으면,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이때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해가지고 동그랑이 땡이 1번, 2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번 해가지고 10번에 1번, 2번 나와있죠. 그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해가지고 나와있는 것은 뭐냐면,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자, 누가 팔아먹었냐면 을이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후에 소유자가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을이 팔아먹었다면, 원래 을이 가지고 있던 권리도 뭐죠? 채권이니까 K는 을을 뭐죠? 대위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 이제 12번을 설명드릴게요. 더 이상 쓸 건 없어요. 쓸 건 다 한 겁니다. 자, 등기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죠? 왜요? 20년이 되는 순간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니까요. 자, 그럼 보자.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 점유는 뭐예요? 을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요 갑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21년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병에게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요 21년을 새로운 시작점, 기산점으로 삼아 또다시 20년이 되면, 또다시 20년이 되는 순간 을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요 채권은 누구한테 우선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누구에게?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중간에 또 소유권이 정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요 정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20년 될 때마다 을에게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고, 20년 될 때마다 그 당시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다. 따라서 12번 읽어볼게요.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을 삼아 다시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3번 공유집은 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14번 여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21년에 갑에서 병으로 팔아먹고 등기를 해주면 이런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이 갑에게 뭐가 필요해요? 고의 과실이 필요한 거죠. 근데요, 팔아먹은 게 아니라 수용당한 거예요. 그러면 갑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왜요? 고의 과실이 없는 거니까. 이때는 수용당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뭐가 인정되냐면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병에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수용을 당했다면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요. 땅 대신 수용보상금이라고 대신 달라는 의미에서 뭘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죠? 1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16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죠.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왜 인정하는 제도냐면, 우리 민법은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죠. 따라서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이런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가 공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등기부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문이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자, 요건이 이렇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등기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고요.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된다는 점은 마찬가지인데, 다른 점은 선의고 무과실인 거죠. 첫째, 10년 내내 선의 무과실이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점유를 개시할 때만, 시작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되고요. 등기할 때 선의 무과실이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점유를 개시할 때만 뭐이면 돼요? 선의 무과실이면 되죠. 그 다음에 요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 무효인 등기여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 원래는 유효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주 점유하려면 매매 계약이 필요하고, 등기가 유효하면 바로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했는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는데도 소유권이 없고 10년 지나야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말은 이 등기는 무슨 등기라는 얘기? 무효인 등기라는 얘기죠. 따라서 무효인 등기라는 사람은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다만 제외되는 게 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후보전 등기죠. 이중보전 등기,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가 없습니다. 뭔 소리냐? 자,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토지를요, 을이 불법으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불법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했다면 이 등기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을이 그리고 나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서 병은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요. 등기도 하고 있고, 병은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런데 병은 소유권을 갖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을의 등기가 무효면 누구예요? 병의 등기도 무효인 거죠. 따라서 병의 등기는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다만 몇 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는다고요?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게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고요. 이 등기가 왜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서류가 위조돼서 무효든 반사회적에서 무효든 불공정에서 무효든 따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 해줬고, 병이 을과 만나서 등기 줬고, 병은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예요? 등기도 무효고요. 우리는 불공정한 법률에게는 뭐예요? 절대적 무효잖아요. 따라서
병이 아무리 선이고 무과시려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해요? 의뢰 등기가 뭐냐면 병의 등기도 뭐인 거예요? 무예인 거예요? 다만 병이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한다는 얘기죠. 다만 무예 원인이 이중보전 등기 후 보전 등기여서 무효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점유도 등기도 10년 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점유 기간의 승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간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안명의자와 합산해서 몇 년이면 돼요? 10년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병이 정한 때 또 팔아서요. 정도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어요. 만약에 10년 지나서 팔아먹었으면 차단료가 생기니까 적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겠어요? 소유권을 갖겠죠? 근데 만약에 병이 7년 지나서 팔아먹으면 얘는 3년만 더 지나면 되는 거다. 왜냐하면 점유만 합산해서 10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간도 합산해서 몇 년을요? 10년을 주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꼭 따라서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간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안명의자와 합산해서 몇 년만 되면 됩니까? 10년만 되면 되는 거죠. 그려볼까요? 2번, 네, 1번 의미였고 2, 선의 부과실은 뭐죠? 점유 개시시. 3번도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4번, 등기부를 믿은 것은 무과실이고요. 5번, 점유기간, 등기기간 각각 10년인데 안명이자 합산해서 몇 년이 되면 돼요? 10년이 되면 되고 6번, 이중보전등기 후보전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없고요. 7번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말소된다 그래서 물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아요. 3번, 다른 재산권에 취득시효 나오는데 일단 저당권은 취득시효하지 못하겠죠? 나머지 건 의미가 없는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가 있냐면은 요 자주 점유는 소유권을 취득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다른 기타 재산권을 취득시하고자 할 때는 무슨 점일 필요는 없어요? 자주 점일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갑의 땅에다가 을이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묘를 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무슨 점이에요? 타주 점이죠. 왜요? 남의 땅인지 뻔히 알았으니까. 따라서 이 사람은 2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을 취득시효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자주 점유는 무엇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요? 소유권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4번 취득시효 중단 정지제도 인정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5번 취득시효 효과에 가지고 1. 등기하면 언제부터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니까 1번의 1번 과실, 지료, 차임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2번 취득시효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원소유자가 뭐죠? 소유자죠. 이 사람은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3번 취득시효 안소리한 등기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자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4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단순히 매수를 제외한 것만으로는 시효유로 포기는 보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5번 국유재산 중에서 뭐만요? 일반재산만 취득시효할 수가 있다는 말이 나와있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3번 부합부터 다음 주에 하죠. 그렇죠? 다음 주에.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